저는 미쿠가 제 좌입니다. 아, 제 머리를 보면은 신난합니다. 네, 지금 안 깎은 지가 좀 돼가지고 여기도 좀 지저분하고 제가 이제 보통 모자를 자주 쓰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머리도 많이 여기 위가 좀 비어있고 그래가지고 네, 그리고 제가 이 머리 관리 같은 거를 잘 안 해요. 네, 잘 안 하기 때문에 네, 보통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는데 그래도 여기를 보면 지금 너무나 지저분해가지고 예,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합니다. 아, 뭐 제 유튜브를 예전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, 제가 이제 머리 같은 거는 저 혼자 자르거든요. 예, 저 혼자 자르는데 오늘도 한번 예, 잘라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머리를 혼자 자르는 이유는 예, 뭐 차 타고 미용실 가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우선 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? 예, 여기 LA에서 이제 머리를 자른다고 하면은 한 40달러는 들 거예요. 요즘 들어가지고 뭐 텍스랑 팁이랑 한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하는지 잘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거든요. 예, 왜냐하면 머리를 이 미용실에 안 자르러 간 지가 한 5년은 넘었을 거예요. 예, 다 항상 이제 제가 집에서 자르기 때문에 한 뭐 한 40달러 이상 나오지 않을까. 예, 30달러에다가 뭐 텍스랑 팁 한다고 하면은 한 40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,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백수지 않습니까? 예, 백수인데 뭐 그런 데다 돈 씁니까? 아, 그냥 예, 제가 그냥 자르면 되지. 예, 해가지고 예, 여기 보세요. 여기가 이렇게 또 자라가지고 여기가 또 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냥 여기 다 잘라버리려고요. 네, 여기 다 잘라버리고 예, 그리고 이제 여름이지 않습니까? 여름이면 더워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Let's get it! 머리 자르고 Let's go! 그러면은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가 필요한지 네, 보여드릴게요. 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. 네, 우선 바리깡. 네, 뭐 가위 같은 건 필요 없죠. 그냥 바리깡으로 그냥 밀면 되고요. 네,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6mm짜리, 네, 1/4인치짜리 네, 요거를 딱 낀 다음에 네, 머리를 밀어주면 되고 네, 그 다음에 총돌하면 됩니다. 네, 이 머리카락 이제 다 쓸고 네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또 빨아들이면은 되죠. 네, 이 머리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네, 중요하지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를 자르다가 망치더라도 모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자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저는 두려움 없이 그냥 자릅니다. 그냥 막 자른 다음에 망하더라도 이제 모자를 쓰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머리 한번 잘라보자고요. 그러면은 머리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안경을 벗으면 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. 네,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자르는 게 굉장히 좀 어설픕니다. 네, 굉장히 어설프고 항상 이 머리를 자를 때 이 뒷부분이 좀 항상 문제더라고요. 네, 뒷부분이 항상 이상한데 어쨌든 네, 머리 잘라볼게요. 제가 머리 자르는 것은 한 가지 스타일밖에 못합니다. 왜냐하면은 가장 쉽고 네, 그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머리를 자른 것은 이제 투블럭이라고도 하죠. 네, 위에 머리는 남겨두고 옆에 밀어버리는 거 네, 그게 가장 쉽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고 예, 그냥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봐가지고 예, 너무 길지 않다고 싶다고 하면은 예, 이 정도는 안 잘라도 되거든요. 예, 조금 길다고 하면은 예, 이렇게 잡고 예, 그냥 예, 거침없이 잘라주시면 됩니다. 예, 땀바닥에 두고 예,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마를 이렇게 둬요. 예, 가르마를 이렇게 딱 둬가지고 예, 그냥 예, 예, 밀어버리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예. 예, 이렇게 네, 머리 자를게요.
반대쪽으로 가르마 이렇게 탁 주시고 이렇게 딱 라인을 잡아가지고 밀어주시면 그냥 과감하게 밀어주세요. 이렇게 과감하게 밀어주세요. 이제 좀 다듬어진 것 같죠? 역시 이렇게 싹 밀어버리니까 아우 너무나 시원하고 좋네. 따봉! 와 시원해 시원해. 제가 이 머리가 많이 길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만 잘라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게 된 이 스타일을 고수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예능 같은 것을 자주 보는데 이 강호동 씨 있지 않습니까? 이 강호동 씨 머리를 본다고 하면은 항상 똑같잖아요. 여기 다 밀어버리고 여기만 남겨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요거 되게 편하겠는데?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강호동 씨 머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뭐 괜찮습니다.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뭐 젤 같은 거 이렇게 또 발라가지고 이렇게 또 세워주면은 이렇게 또 서가지고 키도 더 커 보이고 괜찮지 않습니까?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삼시기도 한번 될 수가 있고요. 삼시기?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머리가 가장 편하더라고요. 자르기도 편하고 스타일 하는 것도 편하고 저는 다 잘랐습니다. 여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샤워 좀 하고 올게요. 머리를 이게 다 자르고 샤워까지 해가지고 이제 드라이를 대강 해가지고 이렇게 또 왔습니다. 괜찮나요? 이렇게 머리를 한번 집에서 이렇게 또 잘라봤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. 이제 제 이 화장실을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 좀 할게요. 머리를 저 혼자 이렇게 또 자르니까 굉장히 덥네요. 저 혼자 쌩 난리 치니까 덥고요.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머리를 미용실 가서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또 백수지 않습니까? 백수에다가 제가 또 짠돌이잖아요. 짠돌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른 지가 한 거의 5년도 훨씬 넘었을 거예요. 아마 한 7, 8년 정도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싶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남자들이 이제 머리를 자르러 가는 게 미용실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? 그냥 넉넉 잡아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가요. 만약에 두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1년에 6번을 간다고 하면은 240불이지 않습니까? 240달러에다가 제가 한 5년을 넘게 했다고 하면은 한 1,500달러 정도 이렇게 또 세이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예, 1,500달러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, 예,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혹시, 네, 저같이 모자를 또 자주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,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머리를 자르다가 망쳐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? 예, 머리를 자르다가 망치면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자르는 데 대한 그런 공포심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, 네, 제가 이렇게 직접 자르거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그런, 예,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, 예, 바리깡 하나 사셔가지고, 예, 한번 이 머리 자르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예, 제가 이 바리깡 정보는 밑에다가 제가 아마존에서 샀거든요. 예, 밑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. 가격이 한 30달러밖에 하지 않은 걸로, 네,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, 제가 샀었을 때 생각이 드는데, 단 30달러로 1,500달러 정도를, 예,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. 예, 아마 더 될 거예요. 한 2,000달러 정도 세이브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예,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, 예,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. 예, 머리를 자르다가 망치면은, 예, 모자가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머리를 자르다가 망치면은 그 1인치짜리로 다 밀어버리면 되거든요. 다 밀어버리고 모자를 쓰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추드리고요. 그리고 미용실을 또 가기까지가 귀찮지 않습니까? 돈도 들고, 그리고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또 가가지고 뭐 거기서 자르고 뭐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, 예, 저같이 아이인 사람들, 또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인터랙션 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한번, 예, 잘라보시니까 추천을 드리면서, 예, 어쨌든 간에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머리 자르는, 예,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네버. Someone